전남 브리핑입니다. 순천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4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5일 밤 10시 28분쯤 순천 별량면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비 16대와 소방인력 6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축사 4동 가운데 한 동이 전소되고 돼지 45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7,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지역 의과대학과 상급 대학병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남 의대를 신설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지원 체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대학협력전담반은 도내 대학의 프로젝트 사업을 구체화해 라이즈에 반영하고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라이즈 체계에 연계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사는 종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체제로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지난 3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교육부와 함께 체계 구축과 전담 조직, 법인 지정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공무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농촌 일손 돕기 중점 기간 동안 도청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다며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농촌 일손 돕기 운동에는 공직자와 유관기관 등 1만 1천여 명이 참여해 378헥타르 면적의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죽인 긴장감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25일 오후 6시 42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위성 8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키며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도전 30여 년 만에 이뤄낸 한국의 성과입니다. 누리호는 2021년 10월에 1차 발사를 그리고 작년 6월에 2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3차 발사는 앞선 1, 2차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가 참여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을 통해 향후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 3차 발사체에는 2차와는 달리 실제 위성이 탑재됐는데요.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향후 외국 위성을 한국 발사체에 실어서 쏴줄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3차례의 누리호 발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6월까지 비만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행사에는 20만 보를 먼저 달성한 참여자를 꼽아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걷기 챌린지와 비만 예방 교육, 건강 퀴즈 맞히기 이벤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식습관과 균형 있는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